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 교수고요. 국제거래법, 사업법 등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얘는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목요일을 시작하시겠네요. 오늘 험데이입니다. 이제 주말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죠. 자, 오늘 3일 연속으로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좀 쉬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자, 오늘 다우는 조금 쉬었는데요. S&P랑 나스닥은 그래도 올랐고요. 러셀 2000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빅스 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아침에 22에서 시작했던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떨어지더니 결국은 19.98까지 떨어졌습니다. 20미터로 떨어졌고요.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덕에 다우 지수가 오늘 저 한 10시쯤에 졸스 잡 오프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 드렸는데요. 1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한 저 10.36밀리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1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고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10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약간 충격을 받아서 좀 가치주 쪽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한 2시 넘어서 가면서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오늘 쉴 뻔했는데 올랐습니다. 아무튼 자, 여태까지 많이 안 떨어진 것들은 많이 안 떨어진 것들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요. 자, S&P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4700이 됐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3월달 이후에 최고점까지 다시 왔습니다. 4701.46인데 그거보다 조금 적긴 한데 아무튼 전고점까지 S&P가 올라왔어요. 다 회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 아무튼 오미크론 사태 이전으로 시간을 거꾸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듯이 돌려놔 버렸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제 문제 등 FOMC 회의 등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회복한 거죠. 회복하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고요. 금요일날 CPI 인덱스 나오면 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회복했습니다. 대단하고요. 나스닥이 회복을 못했죠. 테크주가 좀 많이 심하게 변동성을 겪었는데 아무튼 나스닥도 오늘 0.64% 3일 연속 올랐고요. 거의 전고점이 16,000 근처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300 빠져 있는데 한 2% 정도 더 빠져 있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자, 러셀 2000도 엄청나게 빠졌었죠. 러셀 2000이 아마 제일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한 반 정도는 회복을 했고요. 2150이 제가 이때 얘기 드렸죠. 2150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랬는데 W를 그리면서 다시 반 정도 회복했고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해서 다행이고요. 확실하게 러셀 2000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빌드백 베러 플랜이 이제 사회 간접 자본 관련된 이제 의회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쪽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된다는 희망이 좀 보이니까 더 많이 오늘 올라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빠져서 또 반등도 심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핀비즈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핀비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오늘 못 올라간 거 이거 엔비디아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다 잘 올라줬고요. 디즈니도 오늘 올라줬고 페이팔이 오늘 3.31%는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페이팔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180불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200불까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적 발표 나고 200불까지 떨어졌을 때까지는 일단은 회복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반도체는 조금 빠졌네요. 엔비디아, 인텔이랑 반도체 쪽은 좀 빠졌는데 자, 일단은 가치주 관련해서 좀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뭐잡 고용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월마시랑 타겟이랑 코스코도 좀, 예, 빠졌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예,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늘 또, 예, 아침에 얘기 드렸듯이 화이자에서 자 오미크론 바이러스 예, 세 번째 부스터샷까지 맞으면은 효과가 있다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이제 오미크론 얘기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이자율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자, 오늘 채권 시장에서, 예, 채권 시장이 많이 하락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채권 이자는, 자, 1.9696 10년물 채권 금리 올라갔고요. 예, 그만큼, 예, 채권은 빠지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몰린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도 95.93으로 빠졌습니다. 자, 뭐, 유럽은 뭐, 여전히 빠진 상태인데 영국은 좀 올라갔고요.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자, 약간 위험 자산 선호. 예. 자, 비코인도 5만 불 다시 뚫고 올라갔고, 에더라임도 또 올라갔고요. 자, 비코인 올라갔고, 예, 주식도 올라갔고, 예, 아무튼 오미크론 이전으로, 예,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막 이렇게 돌리는 띠리리 필름 감듯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포르테라 6%, 전기차 쪽에서 6% 올랐고, 니오 5.8%, 니오데이 기대감으로, 자, 5.8%나 니오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아직 더 올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예, 많이 반등을 했고요. 자, 라이드도 올라갔고, 자, 리비안도 4.75% 올랐고요. 니우도 올랐고요. 오늘 뭐 리오토도 올랐고, 자, 오늘 자, 루시드 모토 1.46% 올랐습니다. 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41점 얼마가 예, 지금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거기 예, 딛고서 다시 올라왔어요. 예, 뭐 RSI도 좀 꺾이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자, 맥드라인도 좀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루시드 축하드리고요. 41불 때까지 내려가 예, 그냥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SEC 관련된 것도 있고 뭐 피터 롤린스니 뭐 주식을 팔았다니 예, 그건 어차피 옵션 행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고요. 자, 그런 거로 인해서 일단은 38불까지 내려갔다가 예, 그다음에 44불로 다시 올라왔으니까요. 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화이팅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 테슬라, 예, 오늘 올랐습니다. 1.34% 올랐습니다. 예, 중국에, 자, 판매가 2,000대 정도 적게 나왔는데 거의 영향을 안 미쳤죠. 예, 그 다음에 아마도 내일 12월 9일인데, 그거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닐까 싶은데, 내일 12월 9일인데 주식 분할할까요? 예,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아직 주식을 다 팔진 않았는데, 예, 지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천불대라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까지. 자, 오늘, 자,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가 이제 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힌트가 뭐냐면은, 이 주차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 주차장에, 예, 차가 이렇게 너무 많죠? 예. 그 생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텍사스 공장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곧 이제 생산이 시작될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truction of a Texas Giga Texas Processing at Extremely High Rate. 지금 뭐, 건축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곧 시작될 것 같다. 뭐, 수천 대가 주차장에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1년 반이나 걸렸는데, 자, 아무튼, 예, 그 열매를, 자, 이제 맺을 때가 왔습니다. 11월에 연다 그랬는데, 이제 12월인데, 이제 열것 같죠? 열매 확 올라갑니다. 이것도 호재고요. 베를린 공장도 호재고요. 예, 그 다음 뭐, 자율주행도 호재고, 예, 뭐, 다양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일단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테슬라는 잘 들고 가시고요. 무더나, 무더나. 저도 잘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예,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Permanent Magnet Motor with the Carbon Wrapping Powering Model. 레스플레이드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구적으로 이 자석 모토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예, 탄소로 예, 둘러싸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뭐 특허를 냈다 그러고요. 특허는 보통 예,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요. 예,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뭐 자동차를 이용해서 긴급해서 예, 뭐 출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 영국에서 예, 그뭐 그런 걸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식.
소식들이 있고요. 자, 그거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예, 아무튼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다 잘 올랐고요. 자, 보드하고 GM만 좀 빠졌고요. 예, 전통적인 가치주가 오늘 빠지는 날입니다. 예, 그렇고요. 테크하고 소프트웨어 이누보 12% 올랐습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 없는데, 예, 다른, 예, 오늘 솔스키즈가 좀 난 것 같고요. 박스라인 6% 올랐고, AI 6%, 예, 핀터레스트 4.70%. 아무래도 애플, 예, 예, 애플 관련해가지고 애플이 개발 업자들한테 이제 좀 뭐 데이터를 좀 쓸 수 있게끔 해준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디지털 터빈도 4.52%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진로도 3.9%, 어펌 4.26%. 또 오늘 또 올랐습니다. 어제 10% 올랐는데. 오늘 4% 또 올랐고요. 예, 앱스도 11% 어제 올랐는데 오늘 4% 더 올랐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어제 제가 얘기 드렸죠. 달리는 황소에서 뛰어내리지 말자고. 자, 아무튼 페이팔도 3% 올라갔고. 아, 뭐, 오늘 좋은 날이네요. 자, 애플도 올라갔고, 스퀘어도 올라갔고, 거의 200불대 근처까지 왔고요. 자, 오늘 뭐, 이제 오픈도 2% 올라가줬고요. 다행히. 예, 많이 떨어졌었죠. 예, 다시 올라왔고, 팔란티어도 1.90% 올라서 이제 20불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걱정 많으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자, 팔란티어, 예, 독일에 있는 자,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예, 반도체 생산에 도움을 준다고 또 그 얘기도 있었고요. 자, 소파이 오늘 1.62% 올랐습니다. 자, 워런트 리뎀션 끝났고요. 16.87까지 올랐습니다. 예, 지난번에 사주, 예, 살 걸 그랬죠. 예, 아무튼. 자, 뭐, 다 잘 올랐고요. 자, IBM도 올랐고, 구글도 올랐고, 예, AMD도 조금 올랐는데, 자, 오늘은 뭐, 반도체 쪽은 좀 약합니다. 자, 퀄컴 조금 조정받았고요. 자, 엔비디아도 조금, 예, 빠졌습니다. IonQ 좀 떨어졌고요. 예, 증강현실에서 로쿠가 18%나 올랐습니다. 예, 유튜브하고, 예,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요. 그래서 18% 정도 올랐고요. 로블록스 7.57%. 와, 자, 그 다음에 스냅 6%. 예, 스냅도 애플 정책 바뀌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아침에 얘기 드렸고요. 자, 이메진 4.45% 올랐고요. 예, 스킬즈 3.6%, 마이크로비전 3%, 예, 디즈니도 올랐고요. 코핀도 올랐고, 비직스도 1.27% 올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유니티도 그렇고요. 예,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 다 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예, T2 6.66%, 예, 바이오도 또 잘 올랐습니다. T2가 오늘 더 올랐고요. 자, 어제 올랐는데 오늘 다 또 올랐습니다. 앱슬레라도 예, 15불대 15.12까지 결국 오늘도 올랐고, 어제도 올랐고요. 예, 15불대 다시 회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자, 조금 더 올라가주길 바라고요. 텔레닥도 100불 회복했고요. 센스도 오늘 예, 3.65% 또 올랐습니다. 예, 어제도 10% 올랐는데, 자, 빙고도 자, 어제 7% 오르고 오늘 3% 또 올랐고요. 예, 아무래도 예, 소형주가 예, 다시 반등은 좀 심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 잘 올랐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드론주, 예, 뭐, 에이지글 7% 올라왔고요. 예, 플리머스락 3%, 고프로 2.66%, 예, 보잉도 오늘 올랐고요. 예, 드론주들도 다 잘 올랐습니다. 드래곤플레이만 좀 빠졌고요. 자, 에너지 쪽에서는 이비고가, 자, 오늘 4.81% 올랐고요. 예, 리튬 아메리카 5% 올랐고, DNMR도 좀 올랐고요. 예, 차지포인트가 실적이 안 나와서 많이 아침에 8%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죠. 자, 오히려 1.65%밖에 안 빠졌습니다. 다시 반등했습니다. 19%까지 내려갔다가 예, 잘 들고 있기 바라고요. 예, 내려가면 줍줍이죠. 뭐 저희는 예, 쇼핑 패션 쪽에서는 자, 엑시 오늘 반등했고요. 예, 트레이드 데스크도 오늘 올랐고 에어비앤비도 1.82%나 올랐고요. 베스트바이도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예, 인터넷 관련된 쇼핑들도 잘 올랐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 잘 모르죠. 예, 뭐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또 3일 연속 올랐으니까 또 축하드리고요. 예, 자, 아무튼 뭐 마음고생 아직도 조금 더 빠져서 마음고생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곧 올라갈 거라고 믿고요. 예, 뭐 자, 아무튼 뭐 회복하신 분들은 다 회복하셨을 것 같고요. 뭐 줍줍 많이 하신 분들은 자, 수익을 내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밖에 안 나오니까 내일 뭐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그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라방에서 또 뵐게요. 자, 목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여러분, 자, 사랑합니다. 자, 화이팅 하고요. 좋아요, 이쪽으로 해야 되나?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